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 대수라고는 조금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대수는 Relational Algebra라고 하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키백과에서는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모델에다가 대수적인 연산 체계를 붙인 것을 관계대수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좀더 풀었으면 관계는 관계형을 말하고 대수는 엘지브르라고 하는 대수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결국 이 대수학이라는 것은 수 대신에 문자를 이용해서 방정식 풀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조회 연산에 대해서 또는 어떤 연산에 대해서 문자를 활용해서 그 풀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좀더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이해를 보려면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연산자와 연산 규칙을 제공하는 언어다. 그 다음에 검색 지리를 기술하는 표현법이 바로 관계 대수다. 그 연산자 종류가 뭐가 있느냐? 순수 관계 연산자 4개, 집합 연산자 4개입니다. 순수 관계 연산자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겁니다. 일반 집합 연산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 기호들, 수학적 집합 이론에 기반한 표현으로 릴레이션 연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집합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순수 관계 연산자는 Select, Project, Join, Division, 일반 집합 연산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곱에 총 8개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자세히 좀 볼게요. 순수관계 연산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Select, Project, Join, 그리고 Division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Select는 릴레이셔널에서 선택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 즉 어떤 레코드를 가져올 거냐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선택 조건은 결국은 조건절입니다. 조건절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시그마를 표현한 이거는 Select 표현이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SQL 지림으로 만들어 보면 select 모든 것 from employee where dno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dno가 이 조건절로 온다는 겁니다. 컬럼은 선택되지 않았죠? 컬럼은 누가 갖고 오냐면, 바로 프로젝트에서 갖고 옵니다. 릴레이션 R에서 속성을 추출한 연산. 여기 보면 속성 리스트가 파이 기호를 써서 속성 리스트가 fname, lname, salary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이 SQL 문장을 말하면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순수관계 연산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연산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이는 보타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보타이가 나비 넥타이를 말하죠. 보타이라는 기호를 써서 집합 R과 릴레이션 R과 집합 S, 릴레이션 S에서 조인 조건, 이때 조인 조건은 이제 두 개의 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키를 만드는 것을 조인 연산자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디비전 연산자는 두 릴레이션 RX와 RY, 이때 RX가 더큰 집합입니다. 그 집합에서 RX에서 RY를 제외한, 그러니까 R의 속성에 있는 거 집합에서 S의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만을 갖고 오는 연산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에 대한 예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기술해 봤고, 그때 사용하는 기호는 디비전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집합 연산자, 두 번째 일반 집합 연산자 설명드리면, 일반 집합 연산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곱으로 되어 있고, 유니온, 인터섹션, 디퍼런스, 카티션, 프로덕트로 나눠져 있고, 기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합집합에서는 용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릴레이션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고, 단,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게, 중복된 튜플은 제거한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이제 이너 조인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두 개에서 합집합을 구하되 중복된 튜플은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 두 릴레이션 교집합을 구하는 거고, 차집합은 튜플의 차집합을 구하는 거고요. 이때 말한 튜플은 전부 다 레코드를 말하죠. 지금 여기서는 다 레코드와 관계된 겁니다. 레코드. 그 다음에 교차곱은 레코드를 교차곱을 통해서 저기 전체를 이제 중복까지도 다 허용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 집합 표현과 카디널리티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면 굉장히 좋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결과 셋으로 도출된 그 릴레이션의 튜플 수, 즉 튜플 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R 집합과 S 집합의 그 합집합은 결국은 이 전체 합집합, 이두 개를 통째로 합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왜? 중복된 튜플은 제거하기 때문에 작거나 같은 레코드 수, 즉 튜플 수를 가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전체다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합집합의 첫 번째 집합 표현을 보시면 이때 t는 릴레이션 R에 또는 릴레이션 S에 속해 있는 튜플들을 말합니다. 레코드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원소들이죠, 원소. 그 원소들을 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교집합을 구한다는 거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레코드 T는 똑같은 T지만 집합 S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점으로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를 유심히 화면을 멈추고 보시면 사실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유심히 보시면 사실은 뭐 답에 쓰기에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몇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다 보면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